스쿱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스쿱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이제 그 스고 포인트 중에 상당수를 실적과 관련해서 많이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삼성 실적 발표가 곧 나올 거죠. 내일 정도. 그래서 스고 포인트는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그 이제 임박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전략을 대응할 것인가라는 나타낸 것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베이시스 이펙트 효과, 그러니까 지난 작년 3분기 그리고 바로 직전 2012년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좋게 보일 겁니다. 다만 최근에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분기 내년 실적 같은 경우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게 지금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분위기죠. 해서 실적 시즌이 그렇게 반갑지만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얘기는 상당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처럼 쇼크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고,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를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이번 실적 시즌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각계 전투식 실적 장세,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 회사의 성장성과 실적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완연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업종으로 그냥 뭐 퉁쳐서 볼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실적을 꼭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 둘째는 실적 시즌 되면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선이죠. 하지만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우량주를 고르는 만큼이나 실적 쇼크주를 회피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환매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폭탄 매물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불안한 종목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회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셋째, 이제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수급 관련해서는 역시 국내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거래소 시장에서 그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2007년 그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 크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실력, 그 힘이 영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장세를 맞아서 갤라성 매매를 할 가능성이 기관들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내 기관의 정보력이 높겠죠. 해서 실적에 관해서는 정보력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환매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펀드 매니저를 출근하게 되면은 뭔가 팔아야 되겠죠. 팔게 되는 기준 자체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서 특히나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올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저없이 매도를 해버리게 되겠죠. 해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수급은 역시 국내 기관 투자자 쪽에 집중하는 게 좋다.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세 가지 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고려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양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460억 원대 순매도, 이 가운데 화학업종이 27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뜨뜻미지근합니다. 연휴가 계속 끼어 있고 중국은 계속 쉬고 있죠. 뭐 등등 해서 좀 쉬는 분위기가 완연한데요. 글로벌 정치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고, 특히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가 전면적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또 총리가 또 겁을 나고 있죠.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외국인들 아마 좀 관망세 내지는 조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오다가 잠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역시 뭐 당연히 화학주라든지 전기전자 서비스 등등에서 대형주 시총 상위 위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화학주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매수를 보니까 뭐 기계 철강이 좀 보이긴 하지만은 크게 의미 없는 수준 정도의 매수 정도. 그래서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좀 쉬고 있는 분위기인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그 와중에 뭐 기아차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제1기획, 대우조선해양 수주 소식 있었죠. 또뭐 한국가스공사 등등 있긴 한데 어떤 추세적인 느낌은 아직 거의 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 기관이 역시 뭐 딱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매수세를 하고 있지만은 투신권들 환매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집중적으로 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는 기관들이 딱히 매수할 여력 자체가 크지 않죠. 무엇을 매도를 할 것인가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보니까 뭐 서비스, 건설, 기계 등에서 매도가 나오고요. 반면에 전기, 전자, 뭐 운수, 장비, 화학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크게 좀 의미를 둘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뭐 기름 관련 소식 때문에 급등 나오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대한항공, KT, 뭐 신한지주, BS금융지주 등등이 보이지만은 큰 의미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후로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기관 투자자, 특히나 투신권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뭐 실적 우량주 중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투자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개별주에 대한 어떤 실적 우량, 반드시 실적 우량 붙여야 됩니다. 이제부터 실적 검증 들어갔는데요. 실적 우량 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환 매장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환 매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지수가 좀 묶여 있기 때문에 해서 제 관심 종목 1분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3분기 내지는 4분기 실적이 우량한 예상보다 좋을 것 같은 종목을 10개 정도를 제가 고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등등등등해서 뭐 에이블 CNC까지 한 대충 보면은 시가총액 1조 정도를 상회하는, 에이블 CNC가 이제 1조에 근접하고 있죠. 자,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중대형주, 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보건력이 좋습니다. 보건력이 빠졌다가도 올라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실적이 좋을 때, 하락할 때,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해놓으면 반드시 보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매수가 좀 필요한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수급 탑픽주 같은 경우는 이들 종목군 중에서 계속 에이스를 해드렸던 대우 인터내셔널을 좀 보겠는데,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걱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6월 초에 제가 12 물량 해소와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43,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때 부담이 되죠.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려면은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지난 2008년에 어떤 이런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러면, 이런 노이즈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큰 박스권의 흐름에 갇혀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7년의 박스권입니다. 그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점이 지금 실적 자체가 계속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내년 미얀마 가스전 생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 이런 종목군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중기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좋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